갑자기 찾아온 때이른 더위, 끈적한 날씨에 불쾌지수 상승할 때면 간절히 생각나는 곳이 있으니 수영장, 워터파크. 시원한 풀장에 몸을 담고 더위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날린다. 1년 365일 건강 다지기에 이만한 곳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 잡는 다 들어오는데 그 안 들어오지겠어? 괜찮은 맑음만 보이지. 앞으로 가면 나는 죽을 수영장 안 가. 풀장 옆 널브러진 저것은 쓰레기?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이물질들이 유유히 물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물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밑에 시야가 보인다는 거는 깨끗한 거예요. 이 약수라도 마시던 수영장 물을 들이키는 관계자. 수질 잡으심 한번 대단하시다. 그러나 물놀이장 곳곳에서 발견된 수상한 약품통들, 의문의 유독물질까지 발견됐다. 이걸 써요? 부식성 그러니까 한 방울만 해도요 막 구멍이 솔솔솔 뚫립니다. 수영장 물 속에 유독물질이? 물놀이장의 충격 실태, 불만 제로가 낱낱이 파헤쳐본다. 전국 유명 물놀이 업체를 찾은 제작진. 한여름도 아닌데 벌써부터 사람들 참 많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런 곳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지만 불만제로 레이더망에 수상한 징후들이 포착됐다. 대리석까지 파고든 녹에 닦아도 닦아도 요지부동인 찌든 때는 물론 맑아 보이는 물결 저 너머에 벽에 검게 두른 저것의 정체는 오래도록 고이 모아두신 켜켜이 쌓인 물때. 정말 너무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탕 안에선 온갖 부유물들이 함께 몸풀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 물속 상태도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 물속은 과연 어떨지. 바닥 가득 온갖 떼들이 제작진을 반기는데 이건 일회용 반창고? 뭐 이 정도 쓰레기야. 이젠 웃으며 보고 넘길 정도. 야, 요건 또 뭔가 했더니 마치 물놀이라도 즐기는 듯 유유히 떠다니는 머리카락. 그런데 아우, 정체불명이 넌 누구냐? 각종 이물질들 출현해 더 이상 이곳에 몸을 담그고 있기가 두렵다. 두려워! 이런 사실도 모르는 채 물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야, 그 물을 심지어 마시기까지.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만제로 출동! 어느 워터파크에서 일했다는 제보자를 만났다. 가서 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 수질 상태도 그렇고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그 더러운 물에서 놀라고 하면 저는 안 놀 것 같아요. 물놀이장 위생 상태 못 믿는 건 업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영장 가가지고 그 물 그 왜냐면 시각적으로만 맑아 보이는 거지. 그렇다. 물을 얼마 만에 가는 줄 알아? 1년 만에. 이거는 좀 크기 때문에 다 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그냥 할 일이 없어요? 그쵸. 거의 1년간 고여 있다시피 한다는 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었는데. 물놀이 후 각종 수인성 피부 질환에 시달렸다는 사람들. 그중 두드러기로 고생했다는 한 피해자를 만났다. 물은 최악이었고요. 그 떠다니는 오염물질도 최고였습니다. 좀 가렵기 시작하면서 손을 약간만 대면은 그다음부터는 막 부풀어 오르는데 걷잡을 수 없이 온몸이 이제 붉게 된 거죠. 진짜 물반 막 그런 불물반이라고 막 그냥 생각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머리카락부터 해서 이거는 뭐 때 같은 것도 많이 떠다니고 발진이 온몸에 나니까 또 여자아이인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 자칫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이번엔 제작진이 나서 업체에 간지럼증을 호소해봤다. 애들은 유아들 같은 경우는 가끔 한두 명씩 나와요. 어른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했었지만. 음식이 뭐 잘못된 음식이 있었구나 그런 경우가 좀 더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 정도 물 하는데 피부가 워낙 약하신 것 같아요. 이구동성 모두 다 하나같이 소비자 탓만 하는데 물놀이장에서 근무했던 제보자를 통해 그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피부 보여주시면서 너무 빨개졌다, 놀고 났는데 눈이 정말 새빨갛게 충혈된 경우나 그런 경우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물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가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인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예, 그렇죠. 뭐라고 정확하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손님이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손님이 좀 예민하신 거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수질 관리는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물 잘못은 아니다. 그저 문제 덮개에만 급급한 업체들. 물을 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데. 시내는 그럴까요? 가려면 이게 그건 못하죠. 못하고. 한번 갈아놓고 좀 100톤인데 100톤 값이 얼마 되냐고. 여명이니까 물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그럼 물세가 나오면 한 달에 나오면 보통 그냥 한 7, 8도씩 나온단 말이야. 물세만 아무 말 아껴도. 아, 지금 이렇게 아껴 쓰는데도 그만큼. 그렇지. 한번 통째로 다 갈면 얼마나 듭니까? 통째로 하시면 몇천만 원 나오지. 아. 제가 나는 대한민국 중에 시간마다 물가는 뭐 사람보다 물가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지난 2009년 수영장 위생점검에 나섰던 불만제로 지난 4년 동안 개선은커녕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영장 위생. 수질관리를 위해 나름 비책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실내 수영장, 야외 수영장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품 3가지. 수질관리를 위해 들어간다는 약품들. 그중 이물질 모기의 달인인 응집제가 그 첫 번째 주인공 되시겠다. 최소 50마이크론 이상이 돼야 여제층에 의해서 걸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블럭을 형성해서 여가층에 걸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응집제입니다. 작은 이물질들을 덩어리지게 만들어 여과기에 걸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응집제의 역할이라는데 깨끗한 물속에선 네일 끝이 보일 만큼 맑고 또렷이 시야가 선명하다. 하지만 탁도가 흐린 물에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응집제는 바로 이물질들을 모으고 걸러 맑은 수질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응집제로 모은 이물질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었으니. 수영장 수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미생물 제거이고요. 미생물 제거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과기입니다. 물놀이장 수질 관리의 첫 번째 필수 조건, 여과. 곧 개장을 앞둔 한 업체를 찾았다. 모래 자갈 그렇게 싹 들어있다고. 예. 걸러서 예. 이제 정상적인 운행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주는 예. 거야. 친절한 여과기 설명을 들으니 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듯한데 개장을 앞두고 여과기 청소를 위해 보조 여과기를 여는 직원.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나 보다 안심하려던 찰나.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여과기 상태. 안에 누렇게 낀 것은 아우 녹. 우리의 직원 친절하게 거름망을 꺼내 몸소 확인까지 시켜주는데 상태를 보니 아우 심각하다. 대체 저 속엔 뭐가 들어있을지 여과기 내부 사정 궁금해지는데 마침 제작진 앞에 내용을 펼쳐주시는 직원. 하늘에 봐도 부식되어 떨어진 페인트 조각들. 이것들이 혹시 여전히 수영장에 남아있는 것은 아닐지. 수질 관리를 책임진다고 하기엔 이곳의 여과기 참 석연찮다. 또 다른 업체는 어떨까? 내부를 따라가 봤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여기? 예. 펀치 같은 거 이제 걸리게끔. 아, 이렇게 망 같은 거. 그래, 숙제 같은 거. 그렇다면 여과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지? 이거는 안에는 뭐 이렇게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과감히 한번 만들어놓을 거예요. 과감히 생략. 여과기가 오래 쓰게 되면 어쨌든 그 안에 미생물이 축적이 되거든요. 입자상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역세척을 해서 빼주지 않으면 나중에 미생물이 쌓여있던 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전체적인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과기 관리.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여과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취재 중 수질 상태 심각해 보였던 한 업체를 찾았다. 30년간 사용했다는 여과기. 제 역할이나 할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여과기 그 필터는 교체하세요? 예, 그럼요. 아비 0. 관리 잘하고 있다 자부하시는 직원. 예, 아비 참여. 때마다 필터 갈아 넣는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노후했다고는 하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 일. 하지만 제작진 기대 무너뜨리는 기계 내부 상황. 화석처럼 굳어버린 세제 찌꺼기는 손으로 벗겨도 잘 벗겨지지 않을 만큼 켜켜이 쌓여 있었다. 관리를 하고 있다 했지만 전문적인 여과기 관리 시급해 보인다. 아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기계 지금 위생 상태가 무슨 말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전화 뭐 다른 직원분한테도 얘기를 해서 좀더 관리를 좀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수질 관리 두 번째 필수 조건 소독.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여과과 하나는 살균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가 여과기를 통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살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산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향기가 있었으니. 락스나 거기 수영장에 넣는 파우더 있잖아요. 락스 같은 걸로 하는 거, 그러니까 냄새 같은 걸 보면 락스 같은 걸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락스. 수질 관리를 위해 쓰이는 약품 두 번째, 락스. 물놀이장에서 흔히 쓰고 있는 염소 소독제로 법적 잔류량이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한 물질인데,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물놀이장 소독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국 대형 워터파크와 유명 수영장 등을 포함 총 10개 업소에서 염소 수치를 측정한 결과 잔류 염소 초과한 곳은 두 곳, 미달은 무려 5개 업체에서 나타났다. 잔류 염소가 많은 물에서는 수영을 하게 되면 손과 발에 피부 각질이 일어나면서 허물이 벗겨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는 피부의 지방 성분과 반응하여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을 파괴하여 건조증,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량이 적절치 않거나 소독 기능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고, 유행성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제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소독 수치 낮았던 미달 업체의 대장균군 검사 결과 5개 업체 중 2개 업체 양성 판정. 물이 우리 몸에 닿는 만큼 소독 역시 중요한데, 적정 소독 기준 반드시 지킬 의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한편 취재 도중 수영장에 쓰이는 약품들 가운데 의문의 통을 발견한 제작진. 이 물질이 수영장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과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물질에 대해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써요? 방이 씌워졌어. 충격적이에요. 부식성 물질. 그러니까 내가 말한 부식성 물질을 넣어요? 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염산. 수질 관리를 위해 쓰이는 약품 세 번째, 염산. 위험 물질임을 알리는 각종 주의 표시 마크들. 부식성 물질. 염산이네요? 부식성 물질이 없어. 염산! 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수영장 못 갈 것 같은데. 염산. 충격인데요? 물건에 닿으면 급격한 부식을 일으키고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까지 입힌다는 염산. 뉴스와 영화에서만 보았던 염산. 실제 어느 정도로 위험할까? 실험실은 많이 쓰거든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하여튼 한 방만 해도요. 막 구멍이 숭숭숭 뚫립니다. 청바지에. 청바지에 구멍 숭숭 뚫려요. 실제 염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도 있었다.
세제 대신 염산을 사용했다는데 그렇다면 정말 물놀이장에 염산이 쓰이고 있을까? 이물질을 모아주는 응집제와 염소 소독제들만 눈에 띌 뿐 염산 같은 유독물질은 보이지 않았는데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간 또 다른 업체. 곳곳에 각종 약품들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품들 뿐 염산은 아니었다. 그때 기계실 구석에서 의문의 통 세 개를 발견한 제작진. 아, 이게 염소고요. pH 조절제라고 쓰는. 그래, pH 조절제. 염산인데. 바로 이 통에 염산이 들어있다는 것. 정말로 염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본 계기판. 직원의 말대로 염산 투입 버튼이 꺼져 있었는데 며칠 후에도 여전히 꺼져 있는 염산 버튼. 염산 사용 정말 안 하시는 거 맞죠? 염산을 다루기가 또 엄청 힘들어. 몇 박을 때 먹어도 그냥 바로 닦고 나고 살다 막 화상 금방 입어. 그냥 말로다가 저기 지금 잔뜩 쌓였어. 우연하게도 해버렸어. 또 다른 업체의 기계실을 찾아간 제작진. 여기서도 앞서 봤던 세 개의 통 발견. 이 중 하나에 염산이 담겨 있을 가능성 높은 상황. 궁금한 것은 못 참는 불만제로 제작진. 염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봤다. 여기서도 염산이라고 표시된 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말 염산이 쓰이고 있는 걸까? 뚜껑을 열어보니 적은 양의 염산만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며칠 후 염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은 업체. 뚜껑을 열어보니 며칠 전 통 안에 있던 염산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채워져 있었다. 비교 결과 확실히 늘어난 염산의 양. 유해물질로 알려진 염산. 그렇다면 정말 염산을 사용하는 게 사실일까? 같은 업체의 또 다른 기계실을 찾아간 제작진. 염산. 예. 염산이야. 아, 염산. 염산이 pH를 들어요. 아. 염산이. 실제로 네. 염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직원. 그렇다면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200리터 탈통이야. 예, 200리터. 염산 한 통을 묶고 물값 채우면 돼.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하루에 하루에 이거 한 통을 다 쓰고 거의 다 노후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부식해버린 배관들. 많은 양의 염산을 쓰는 것과 무관해 보이진 않았는데 도대체 왜 물놀이장에서 염산을 쓰고 있는 걸까? 가려움증과 건조증 등이 유발되어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은 pH가 7.2 정도 가 이상적인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염화수소, 즉 염산을 소량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각종 분비물과 염소 소독제의 알칼리 성질을 중화시키기 위해 산성을 띤 염산이 필요했던 것. 중성의 물을 만들기 위해 쓰인다는 염산.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염산이든 염소든 그 농도가 일정 같아야만 이 펌프는 항상 같은 양을 보내줍니다. 약품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수영장에는 갑자기 수치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품 탱크에 들어가는 용액에 대한 농도를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 혹시 약품 이런 거 뭐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막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 위험물이 위험물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 이거하고 이거 섞였다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죽어. 근데 여기 있으면은 30초 먹, 몇 초 못 견뎌. 도망가야 돼. 아, 이제 시청에서 조금 올라와요. 와, 조금 더. 그때, 이제 그때만 이제 걔네들이 그냥 와서 탁 캐는 게 아니라 네. 전화가 와. 아. 딱 맞추는 거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치를 갖다 맞추는, 그냥 때려 붓는 거지, 그냥.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물에다가 막. 응. 때려 먹어갖고 그냥 맞추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 500톤이란 말이야. 예. 이거 한 통 보고 0.4를 마실 수가 없어. 두통 세 통이 들어가야 돼. 수로에 그대로 부어지고 있는 건 희석도 안 된 고농도의 약품. 아, 이게 수영장 물인 거예요?
뽑아 올리는 거네. 염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수치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원래 엄마가 그때 맞춰놔야 되니까. 염산도 이런 식으로 부어서 넣으신다니 이곳의 수질 안전 심히 걱정스럽다. 염산을 사용 중인 또 다른 업체. 기계실 내부 염산통들이 질비하게 쌓여 있는데 이 염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 저희 한 통에 네. 지금 저희는 세 말 20kg짜리 세 개 넣고 있거든요. 염산을? 염산을. 그럼 약품 펌프에서 그게 정량만큼 공급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염산 가득 채워도 상관없어요. 자동화라 농도는 중요치 않다는데. 일단 사람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은 많이 수치가 엄청 심하잖아요. 성숙이 되면 대통령 탈지. 몸에 직접 닿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물. 염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도 되는 걸까?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물놀이장을 많이 찾는 만큼 들어가는 염산의 양도 많아진다는데 문제는 많은 양의 염산이 들어가도 법적 기준만 만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고농도 알칼리성 물질에 고농도의 염산을 섞는 실험을 진행해봤다. 고농도끼리 섞을 때에도 용액이 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물을 중성에 맞추라는 법규만 있을 뿐 약품의 양과 농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 농도가 뭐 법적으로 다 규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또 규격이 있으면 표준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는 따르죠. 근데 저희가 안 따를 리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리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배합하는 비율, 그다음에 넣는 양의 이제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수록 더욱 노력해 주셔야죠. 앞으로 물어책 관광부에서는 그 사단법인 수영장 경영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그 수영장 경영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수질 관리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월 1회 그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해서 향후에 수영장의 그 안전위생 기준에 관리를 철저히 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확실하고 체계적인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 규제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